와. 어, 그 부분 맞죠? 와, 이게 뭐야? 진짜 거기네? 완전 거긴데. 아, 랩이 있다. 그 말은 하지 마.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 뭐 이런 랩이 있어. 맞아, 맞아. 어, 그 부분 맞죠? 와, 이게 뭐야? 끝났네. 한 그릇씩 죽 한 그릇씩이다. 어떡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근데 진짜 안 들리긴 진짜. 진짜 안 들려. 어, 지금 소윤 씨 난리 났어요. 아, 아니, 아니 우리 누나가 좋아하는 노래였대요. 네. 너무 어, 아, 진짜? 네. 아니, 95년도에 요즘도 가끔 들어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뭐 할 때 드라이브 할 때나 뭐. 네, 운전할 때도 듣고. 쿨 좋은 노래 많은데 작은 기다림을 네. 예. 제작진들 네. 실패. 자, 여러분들 셰프님 두 분 오셨어요. 아이고. 적었어요? 적었어요? 적을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볼 때는 저기 셰프님 오셔가지고 문술 수준으로 쓰고 있어요. 꽉 채웠어 거의. 오케이. 와. 진짜? 와 대박이야. 아 그냥 끝났다니까. 아 어떻게? 자 한 분 한 분 그러면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아무나 먼저 웃으면서 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지나가야 돼. 나도. 근데 사실 범인은 우리 프로그램에 자주 나와가지고 이 시스템을 다 알고 네. 게스트는 제일 마지막에 보는 걸 아는데도 아는데 사고가 났어. 소를 든 것만 있었어. 아 그래요? 최초로. 그러면 너 최초로. 최초로. 아, 이제 가족인데 뭐. 가족인데. 모두가 좋아. 어 근데 김범 씨가 잘 힘들다 못했다니까 두 분 되게 좋아하네. 아이고. 어. 아니야 아니야. 빨리 오픈하고 어, 보내드려. 좋아해. 바락한 불안해요. 보내드려. 네. 자 김범 먼저 갑니다. 아, 최초로 김범 오픈. 아, 최초야 최초. 어, 야, 빨리 오픈했어야 됐네. 나나나 훔치는 모든 시간에 하고 마음 중간에 마음. 마지막 줄에 마음 들었다. 안고 말을 하지.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나 알아. 돌아오는 내 마음을 알아. 떡살 오픈. 범씨는 내가 이겼다고. 와, 맛있어. 아니 많이 썼네요. 처음에 또가 있어요. 또가 있어. 또 나나라 하지 마.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고 뭐 말해줘. 넉살 씨는 다음 개편 때 살아남으시겠네요. 그 말은 하지 마.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고 말해줘. 이게 아까 동욱님이 네. 시작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적어놨는데 그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내가 싫어진다면 말을 해줘. 오늘은요. 아마 원샷 라이벌들이 많을 거예요. 먼저 나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어우 웬일이야. 어 90년대인데. 언니 누나 무슨 일이래? 어 이 개편 때 이거 힘들겠어. 떠나는 안 나요. 말은 하지 마. 떠나는 안 나요. 안 나 알아? 꿀꿀이 갑니다. 꿀꿀이. 여기 지금 정답이 다 있어요. 아 양옆에 정답 있습니까? 자 먼저 아니, 저는 뭐 셋 오픈. 다른 건 다 똑같고요. 나를 생각해봐줘. 띠디디 탁 탁. 그렇지. 떠나라는 그렇지. 그 말은 하지 마. 그렇지 그렇지. 그 말은 하지 마.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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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알아.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거기가 약간 재즈 바로 확 바뀌 갑자기. 완벽해 완벽. 반주가 재즈 바 같은 걸로 딱 바뀌. 여기가 이제. 이동욱 존이다. 아 이동욱 존이다. 이동욱 존이다. 저는 시간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막혔구나. 이미 가 있더라고. 아 타임슬립. 이제 라이벌 두 분의 바스를 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청 많이 썼어요. 드라이브 할 때 자주 듣는 노래다. 그리고 아, 네. 놀토 나오기 전에 여덟 편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나왔다. 엘리트 소연 씨 오픈. 땡. 와. 아 무슨. 떠나려는 그 말은 하지 마. 내가 싫어졌던 나나 나 말을 해. 흔들리는 네 마음을 나나라. 뭐 이런. 흔들리는 네 마음을. 놀토 기존 멤버들보다 지금 성적이 좋은. 아, 야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어. 야 열린마켓 박수 오랜만입니다. 예. 여기 정답지가 그대로 있어. 자 바사지가. 자 우리 놀토의 가족 이동욱 씨가 드디어 바스로 빛이 날지. 바스 오빠. 와! 와하! 떠나라는 그 말은 하지 마.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고 말을 해줘. 뒤돌아 흘릴 눈물 네 마음을 나나라. 이제는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이제는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 부르지 마요 뒤에! 뒤돌아 흘릴 눈물 네 마음을 나나라. 이제는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 까질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 세 번째 줄은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
틀려봤자 하나예요. 네. 이거는 진짜로. 이동 씨가 뭐 예능을 또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왜 갑자기? 그래서 뭐 지우라고요? 아니야. 아니. 자, 빨리 아닙니다. 맞추고 동엽 씨 바람대로 일찍 끝냅시다. 예. 자,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맞추겠습니다. 가장 많이 맞추겠습니다. 멋있어! 멋있어! 결과! 보여주세요! 와, 멋있다, 너무 멋있어. 와, 자, 누굽니까? 어? 와, 동킹이 너무 멋있어. 주인공은? 이야! 이야, 멋있다. 이통호! 멋있다. 자, 그렇다면 이동 씨 원샷을 차지했고요. 기본적으로 드릴 거를 오늘은 좀 못 드립니다. 왜? 왜, 왜요? 에이, 심통났어. 지 맘대로 하는구나. 기본적으로 드릴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 수부터 오픈합니다. 보여주세요. 앞에 11글자. 자, 38글자가 떴습니다. 이거 봐요. 지금 뭐 체크 중입니다. 38? 맞는데요? 다 맞습니다. 어머, 맞아요? 어머, 지금 다 맞는 거 아니야? 잠깐만. 희소식이네요. 곡 정보 들어갈게요. 곡 정보. 이별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아, 앞부분 가사입니다. 앞부분 가사. 혼자 가는 길이 힘들어 쉬고 싶을 때 나를 한번 생각해봐줘. 자, 뒷부분 가사입니다. 뒷부분 아까 이동 씨가 살짝 불렀죠? 이제는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 오! 이제는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 아, 진짜요? 이게 그거예요. 뭐가 그거예요? 남자는 가더라도 나를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을 해달라. 근데 여자는 차라리 그냥 내가 싫어졌다고 해줘라. 그래야 내가 가니까. 그거 설명을 왜 형이에요? 오. 작은 기다림 박사님이 맞아요? 나오셨어. 네. 좋습니다. 이동욱 씨 1등 바스를 아, 예, 예.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소연 씨 있어요? 아니, 완벽해. 완벽해요. 완전 영웅이 되는 거는 이대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거네. 그냥 가라고? 아유, 가셔도 돼요,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어때, 아, 그래. 다들? 아니, 왜냐면은 저희가 이 정도로 지금 문제 거의 답안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뒤에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차라리 네. 힌트를 아껴서 뒤에다가 쓰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예리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가 있기 때문에 개편 때 버텨야 돼요. 홀몸이 아니에요. 저 이번 개편 남습니다. 아니, 다들 저 김범 씨 나오시니까 되게 열심히 하네. 아니, 왜냐면 뒤가 근데 어려울 거야, 분명히. 근데 아니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주까지 이해가 돼요. 차라리 내가 싫었다 얘기를 해줘. 근데 뒤돌아 흘린 눈물 네 마음을 난 알아. 남자가 헤어지려고 하는데 눈물 흘렸다는 게 아직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잖아요. 제가 만들었나요? 그걸 형이 어떻게 알아? 옆에서 지금 이런 걸 해줘야 돼, 빨리 옆에서. 설명을 해줘. 무슨 나 설명이 자, 일단은 탱구는 내려놨고요. 아니야, 남자도 아직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좀 걸어줘라. 아이고, 그래도 이사 왔는데. 남자도 아직 좋아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강제성을 뜬 이별이면 말이 된다고. 남자도 좋은데 이제 뒤돌아서 눈물 흘리지만 가, 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90년대잖아. 갑자기 이제 유학을 간단 말이지. 아, 유학. 그런 걸로 많이들 헤어져. 그래, 그래. 근데 저도 상통 깨긴 싫은데 동윤이 형 의견하고 좀 아, 써야 비슷한 된다, 게 그래, 써야 된다. 얘기해줘. 그 셋째 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한 번은 더 듣고 가자. 그럼 정답인가 보다. 시간이 맞다. 정확하시네, 정확하시다. 어떻게 뭐 동욱 씨 출발합니까? 아, 아니면 지금 세윤 씨께서 약간 네. 한 포인트가 지금 네. 애매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어디죠? 그러니까 너무 순탄하게 가면은 강릉에 맞고 들어올 일이 많으니까 뒤돌아 흘릴 일도 있다. 내가 떠나면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어 흘릴 일도 있고 난 알아 아니고 나 알아도 돼 뒤돌아 아래 흘릴 눈물 네 마음을 알아 알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 알아 이렇게 제가 나로 들었어요 나 알아 가능이지 여행 중 여행 중 그러니까 상황 추억에 지금 몇 살 때로 갔죠? 중2 때로 갔어요 중2 때 자 지금 교실 뒤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맨 뒤에 앉아서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자 흘러나옵니다 불러봐요. 아, 근데 마지막 줄이 진짜 네 마음을 나나라는 나는 맞는 것 같은데 흘린 거 흘릴이 진짜 헷갈리네요. 여기가 계속 걸리나 봐요. 예. 그 아니 그 가수분들 입장에서는 흘린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동현 씨. 흘리님 맞죠? 가수 입장이라고 물어봤는데 형. 직업을 하나만 해요. 저희, 아, 저 아닌데 응원이 하나 있어요. 아, 예, 응원이 예, 예. 하나 있어요. 예. 전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일단은 한번 멋지게. 그래, 한번 가봅시다. 한번 멋있게 가시죠. 고고. 네. 나도. 아, 좋아. 가시죠. 갑시다. 아, 선장님. 형이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저질렀으니까 제가 아, 정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가겠습니다. 플로어 주세요. 떠나라는 그 말은 하지마.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고 말을 해줘. 뒤돌아 흘릴 눈물 네 마음을 난 알아. 완벽, 완벽. 좋아, 좋아, 좋아. 감기긴 한다. 1라운드에 맞추면 저희가 그 자리를 갖다 드립니다. 와, 뚫려. 잡아. 난다. 난다. 가까이 왔어요. 뭐가요? 전복죽이 가까이 왔어요. 무거운 향이. 전복죽이 가까이 왔어요. 무거운 향이 난다. 아, 냄새가 난다고? 난다. 아, 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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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난다요. 난다. 난다. 너무 나왔어. 거의 너무 나왔는데. 아, 보스네. 여기까지 왔어. 들어오세요. 저기요. 들어오세요. 저기요. 누가 어디까지 왔는지 맞히는 프로가 아니에요. 결과 오픈. 자, 과연 시작부터 끝까지 이동욱 씨가 만들어냈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웃으면서 해요, 웃으면서. 진짜 신기한 게 뒤돌아 흘까지 잘 들리고 그 다음부터 안 들려. 아, 왜냐면 갑자기 누가 피아노를 뚱땅 보다 갑자기 피아노를 너무 세게 쳐. 야, 어떻게? 제가 그래서 한 글자 차라리 여기 보려고. 여기서 또 겉돕니다. 제가 한 글자를. 아니, 여기서 소윤 씨 킹스붐 했었으면 그쵸? 두 글자 딱 들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네, 아쉽지만 다음 방송에서. 다음 방송에서. 이번에는 아닌 거예요. 다음 방송에서. 연속이 아닌데요. 아, 한방. 다음 방송에서. 알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멘붕에 빠집니다. 모르겠다. 처음부터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린이. 랑 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흘리는 네. 3순위인데 1순위는 뭐예요? 나예요 저는 나 2순위가 네 네 3순위가 린 릴 동현이가 3순위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릴로 가보자 릴로 가자 3순위야 그 3순위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아 그래요? 우리는 무슨 뭐 쌀을 던질 필요가 없어 이게 정답 판독기가 있어가지고 귀신이야 귀신 네. 신기하다 여기서 사고가 나면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소현 씨가 볼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잘못했 저는 흘릴 눈물 네 마음을. 맞아.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릴릴릴릴 고고고. 리는 아닌데. 두빈이 뭐라고? 난 이제 나죠, 나. 나? 나? 안 돼. 왜 물어봤어? 왜 물어봤어? 안 돼. 왜 물어봤어? 저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저거 하고 싶어서. 이거 제가 손목 가지고 갈 수 있어. 네. 이거는 내 손목, 손목 걸었어. 손목 걸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네. 잠깐만. 동현이 뭐 걸 거야? 예? 걸어, 하나 걸어. 뭐야? 그래, 오랜만에. 뭐 걸죠, 걸어. 걸어. 진짜 손목은 좀 그러니까. 그래. 손바닥 잡고 이렇게. 그래, 나 쉬어 시간대 이거 해. 린, 너 릴. 나. 나. 나, 릴. 저는 네. 저기. 우리 손바닥 잡고. 자, 귀여워. 손바닥. 귀여워. 손바닥. 귀여워. 그건 뭐야? 진짜 대박. 그러면 소현 씨 손바닥 할 거예요? 소현 씨 손바닥 할 거예요? 네. 소현 씨 손바닥. 소현 씨도 손바닥. 이번에 출연은 그냥 자중하기가 목표다. 아니 할 거 다 한 거 같아서. 아니야 콜 받을게요. 콜. 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마다 왜 이러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야 그러면 지금 릴과 나완 네 내가 네. 네. 정답은 어떻게 좋아. 올릴 거예요? 이대로 이대로 불러 주세요.
나라는 그 말은 하지 마.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고 말을 해줘. 뒤돌아 흘릴 눈물 네 마음을 나 알아. 나라로 한 것 같은데. 나라.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결과 오픈합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걸린 게 많이 있습니다. 과연 분장은 누가 할지, 또 이대로 전복죽을 먹을지 아니면 다음 라운드로 또 넘어갈지. 이게 정답이 나와야 좋은 건데. 재밌는 건데 이게. 자, 결과 오픈. 자, 손바닥 나랍니다. 나랍니다. 자, 들어와. 정태. 나랍니다. 그냥 정답도 좋아. 와라. 태연 보고 싶어. 태연. 우와. 분장 보여주세요. 태연 분장 보고 싶어. 야. 이렇게. 야. 이렇게. 나 태연 분장도 와. 그래, 당신 때문에. 태연 분장 보고 싶어. 형이 고치려고 했던 게 맞았네. 우리 동현이가 또 해냈어요. 야. 아, 진짜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본인 분장해야 되는 건 까먹고. 아, 태연 분장 재밌겠다. 태연 분장. 해야 돼. 아, 태연이 내 옆에 있더니 이상하게 갑자기 우기더라고. 누나도 그럼 해야 돼. 네네. 그럼 누나도 하셔요. 아유, 뭐. 와.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전복죽 다섯 그릇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먹을 때는 또 분량 생각하지 마시고 편히 먹어요. 대단하네.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우, 야, 맛있다. 네. 어,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문제 내기 전에 내 패스트 놀랬지. 크게 놀랬지. 지금 밑이 안 보이잖아. 아주 부들부들 떨었어요. 와, 근데 너무 재밌다. 너무 맛있다. 누나가. 너무 재밌다. 아유, 엄청나게 많은 걸 하시는데요. 와, 대단하시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자, 그리고 축하 소식이 있습니다. 아, 지금 분장쇼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소연 씨 먼저 검사 들어가기. 소연 씨. 네. 제대로네. 나름 하트도 했어요. 아, 직접 하셨대요, 직접. 누나 직접 했어요? 거울 보고 직접 하셨대요. 직접. 예, 예. 오. 너무나 러블리하게. 자, 탱고 오픈. 아, 이건 뭐에 맞은 거야? 강아지, 강아지 말. 강아지한테 맞았구나. 제로가 때린 거야, 제로? 구미호, 구미호. 아, 구미호였구나. 구미호한테 맞았구나. 구미호 애기, 애기 구미호가. 어, 귀여워, 맞네, 맞네. 귀여워. 그래, 좋아. 자, 그리고 진짜 맞았어. 메인 이벤트. 유일하게 오픈. 안 걸렸어, 유일하게. 아, 누가 지졌어.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지 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흘릴 눈물. 그렇지, 흘릴. 좋습니다.